하이. 이거 그거 없어졌네. 그거 자체가 없네. TCP/IP 설정 자체가 옛날 레거시랑 다르게 복잡하게 하면은 아이템 거래를 싱글에서도 할수 있긴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 그거 모드 설치에 템이 드랍률 올라가 있는 모드일 수도 있어요. 또 뵙죠. 그때 그랬거든. 그 모드의 저기 아이템이나 룬 드랍률 올라가 있는 거 아닌 거 찾기가 더 힘들다고. 몰아내리라. 싱글 레더 템 만들 수 있어요. 레더가 사실 레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걸로 나뉘는 건데 싱글은 다 됩니다. 배틀넷 서버가 워낙 병신이어야죠. 적당히 병신이어야 되는데 뭐 허구한 날 게임도 제대로 못하는데 빡쳐갖고 못하겠어. 그거는 창고 버그를 이용한 아이 거고 싱글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눈 꽂으면 만들어지는 거고 차이가 좀 있죠. 아, 그니까 템 자랑하고 나눔하고 이런 거 저도 좋다 이거예요. 저도 템을 받는 쪽이 아니고 나누는 주는 재미를 즐기는 유저니까 다 좋은데 게임이 제대로 안 되는데 하드코어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유저로서 꼬움 게이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이거는. 그냥 게임 방송을 좀 더, 그러니까 디아블로 방송이죠? 디아블로 방송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메리카 서버나 유럽 서버는 핑이 너무 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플레이하는 주로 저녁 때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게임을 하게 되면 아메리카나 유럽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친구들도 게임을 하기 때문에 렉이 좀 있고 물약도 좀 늦게 먹어져서 위험한데 아시아 서버가 몇날 며칠째 서버 상태가 젬병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플레이하고 싶지 않은데 서버 상태가 플레이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싱글에서 게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싱글에서 플레이하면은 그 서버 문제는 일단 확실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배틀넷 점검이랑도 상관이 없어지죠. 배틀넷 점검하면 그냥 싱글 플레이 해버리면 돼서. 저도 사실 근데 서버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제 디아블로가 억가에서 소설에서 날랐잖아요. 그런 거한 번씩 경험하고 나면은 꾸운 기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싱글 하기로 결정함. 어차피 저는 아이템 거래를 하지도 않고 룬이나 아이템을 거래해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솔로 셀프 파운드 모드로 그냥 싱글에서 게임하기로 했습니다. 해보가 안 되면 다시 벤에 가지 뭐. 어차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룬이나 베르른 먹으면 배 아플 텐데 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룬 쪼개버리는 모드 깔아버리면 돼. 혼자 잘 놀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룬드랍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모더들이 좀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드랍률 올라가면 어때? 아니,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때? 어차피 거래 안 하는데 좋은 아이템도 만들어보고 하면 재밌지 뭐. 너무 높으면 막 지나가다가 자룬이 막 쏟아져가지고 자룬으로 샤워하는 거 아니면은
자말자, 수루자베르 이런 거 막 마소 쌍수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 별 의미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누가 이모탈 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모탈은 내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모탈을 하더라도 디아2 레저럭션 방송이랑 병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자매들이 날 신뢰하겠지. 아, 막 메인으로 엄청 오래 하진 못할 것 같아.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창을 창을 끼고 싶은데 됐다. 창 꼈다. 저요? 왜 힘든 거 하냐고요? 제가 힘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힘든 걸 시키는 거 아닐까요? 제가 힘든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몰라. 서버 요새 이모탈 대결이 있다던데. 뒤늦게 시작한 사람이 뭐 서버 선택할 때가 있나. 쌍수바바는 졸업을 했네요. 내일 PC 깔고 나서 서버 목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서버 목록도 안 봤어. 내 이름으로 샤코 서버가 있다는 얘기가. 대기열 걸린다 그러더라. 역시 디아블로 전통의 게임이라 서버 문제 빼놓을 수가 없죠. 레저럭션은 때도 똑같은 짓 하더니 이모탈도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통의 게임. 무슨 루노드 들 필요도 없이 그냥 공속에 스킬 붙어있는 메이든 스피어 이런거 들고 그냥 라스 찌르면 돼요. 이거 팬드마 아닙니다. 그냥 창아마존이지 팬드라고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팬드를 쓸 예정이 없어요. 기대했겠지. 마골이라면 물리 캐릭터인 물리 팬드마 해주겠지. 어림도 없어. 안해. 전판 야, 이 전 캐릭터가 쌍수바바 밀리 캐릭 그 휘린드바바로 개고생하고 왔는데 내가 또 밀리라 할 것 같아? 안해. 어림도 없어. 절대 안하지. 근데 나 양손창 들어서 졸업한 적 별로 없어. 양심 고백하자면. 너무 꼼꼼하면 이제 김마골이 안 하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
빛빛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우리 활은 그래도 멀리서 쏜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라도 하는데 창은 진짜 그 아마존이 창을 드는 개념 자체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재벌린을 염두하고 만든 스킬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양손 창이라는 게 왜 직업 세트템으로 있는지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요구치라도 낫든가 아마존 전용 창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세레모니럴 스피어 막 이런 거 보면은 무슨 거의 파이크급이야. 난 충분히 아마존 전용은 스태치를 좀 낮춰줄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데미지가 막 무식하게 세냐? 그것도 아니고. 아니 익셉인데도 그래. 좀 무식해. 창 중에 쓸만한 거 워스피어 유니크 말고 없어. 25에 25. 그니까 창이 일반 베이스는 바바도 쓰고 다른 밀리들도 쓰니까 아마존 전용 창 같은 경우는 다른 스탯은 몰라도 힘제를 좀 낮춰줬어야 되지 않나. 힘민첩을 둘 다 너무 높게 요구하니까 부담스러워 쓰기가. 캐릭터한테 투자할 수 있는 스탯의 여유가 없어 이걸 써버리면. 진짜 저분 말씀처럼 리카주얼인데 리카주얼의 옵션이 뭐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뭐 리카주얼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그런 주얼을 갖다 박아서 쓰든가 해야돼. 맹개처 무공이요? 미쳤나봐요. 이거를 한 달 넘게 하라고? 방은 미친 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애니참은 오히려 싱글이 먹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드코어 서버는 거의 지금 전례가 없을 정도잖아. 우버 이벤트 손에 꼽잖아. 진짜 한 손가락으로 꼽잖아. 근데 싱글은 내가 만약에 조던링을 먹는다면 애니참 진짜 먹을 수 있음. 투자할 수 있죠 애니참. 조던 딱 한 개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니크링 중에 조던링을 먹으면 그냥 우버를 열 수 있어 혼자서. 그래서 오히려 애니참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니크 반지 안 나옴. 뭐 보셨잖아요 창고에 있는 칠 머나드링. 칠 머나드링 그런 거 그런 훌륭한 아이템들만 나오는 거지 뭐.
저주받았다니요. 그냥 선생님의 운이 많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이 돌들은 어떤 마법에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내일 이모타에다 PC 몇 시에 열리는지 모르는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2시? 못 일어나. 수고. 내일 7시 반에 난 로스트아크 공연이 있어서 공연 봐야 된단 말이야. 평가요? 존나 반반 나뉘지 않을까? 나 찾아보지 않았는데. 디아3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거고 디아2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야. 그래서 딱 반반임. 내가 봤을 때 딱 반반이야 그냥. 뭘 티켓팅을 성공해. 온라인으로 봐야지. 치킨 시켜서. 나는 그거 맵 저기 판매하는지도 몰랐어요. 티켓. 집에서 봐야지. 나 그거 집에서 나 뭐지? 그거 보러 갈 생각이었으면 지금 저 시동 걸어서 서울 가고 있어야 돼요. 내일 갈 생각하면은 야 금요일날 무슨 서울 어떻게 들어가냐? 금요일날 서울 들어가면은 3시 반부터 고속도로 존나 막힘.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라서 너무 잘한다. 치킨? 프라다 프라이드 순살 먹으려고. 사주게? 집에 허니 머스타드 소스가 있는데 6월 7일까지인가? 유통기간이더라. 젠장. 있는지도 몰랐어 머스타드 소스. 거기다가 찍어먹게. 프라닭 순살 맛있던데? 얼마? 몰라. 근데 내일 나 그거 공연 방송 키고 보아도 소리랑 마이크 다 꺼놓던가 아니면 방송을 못 킬 것 같아요. 그거 방송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이 안 돼. 같이 볼 순 있는데 음원이라서 애매함. 내일은 좀 방송 키는 거 자체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 아 근데 후라이드잖아요. 후라이드는 화장실 갈 일이 있나? 아 그니까 방송을 키긴 키는데 그 내가 마이크도 나도 마이크를 꺼야 되지 않을까? 음악 공연인데 내가 마이크를 굳이 켜야 돼? 음악 감상하는 시간인데 오케스트라 연주인데. 만 쳐야 돼. 크크 리얼만 쳐야 돼. 이모탈 내일 PC 나오면 나에게 게임을 강요하지 마.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사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하고 싶은 캐릭터가 아니라서 좀 속상하긴 해. 세상 일이 뭐 다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있나. 누가 일단 개똥키를 만들었는지 참. 로고 레거시에요?
저는 로그레거시 1을 되게 재밌게 했어가지고 2도 많이 재밌던데 저는. 아니 치킨값이 무슨 5만원이야? 두 마리나 먹어? 다 두 마리나 먹어? 아 근데 캐릭터 생성이 돼야 되니까 내가 먼저 서버 만들면은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아유 세레스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줘요. 나 치킨 한 마리 사면 하루종일 먹는데 아꼈다가 두 마리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5만원 왕왕 도네이션 고맙습니다. 나 요새 콜라 말고 주식쿨에 꽂혀가지고 복숭아 맛 자두 맛 사다 먹는 중이에요 요새. 저 로아 한 달에 만원 딱 쓰는 만원. 펫 연장도 그냥 골드로 그거 하고 진짜 그냥 딱 그것만 사서 쓰는데 그 뭐냐 비프 한 칸 늘어나는 거 이름 뭐지? 선생님의 그 소중한 후원 김마골 방송과 유튜브 영상 제작에 훌륭하게 쓰입니다. 요새 유튜브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영상 계속 만드는데 디아블로 관련 영상들 그리고 재밌는 영상들 만드는데 잘 쓰겠습니다. 베아트리스 축복. 어 막 베아 베아. 전 베아만 써요. 니나부도 안 쓰고 베아만. 베아 안 쓰면 좀 많이 불편하더라. 캐릭이 많아서 그런가. 그 정도만 딱 하면 한 달에 9,900원만 씀. 9,900원이면 뭐 훌륭하지. 패케 어레링 5,000원짜리네요 상점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 캐릭터 나이트메어까지는 엄청 시원시원할텐데 보스 대가리 차지드 스트라이크로 찍어버리면 그냥 머리 없어지거든요 진짜. 전 캐릭 중에 아마 얘가 보스 제일 빨리 잡을걸? 말도 안돼 차스가. 보스만 놓고 보면 아마 얘가 제일 빠를거임. 해머딘도 얘 앞에서는 한수 접고 가야됨. 대가리 딱 찍으면 그냥 얼굴 없어지는 거라서 이거 겹치기 잘해가지고 텔 딱 써가지고 머리 한번 딱 찍으면 그냥 없어짐. 존나 쎔. 하지만 죽는 게 일상이겠죠? 해머딘이 보스 상위권이죠. 그래도 요새는 스킬 좀 개편이 돼서 최악 중에는 그래도 근데 물론 최악을 뽑으라고 하면은 나도 창아마를 뽑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뭐 아예 막 못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하던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캐릭터죠? 유쾌하지 않아 그냥 캐릭터 자체가. 핸드라는 스킬이 뭐 엄청 뛰어난 스킬도 아니고 뭐 사람들 약 팔라고 막 아마 물리케 뭐 최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임펠 어쩌고 실전성 1도 없어 진짜. 근데
그래서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다 안 할 거면서. 그게 괜찮은 거지 좋은 게 아니잖아. 결국에 이 게임은 낭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 다른 클래스와 항상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초초초초초초초 인류 캐릭터가 있는데 굳이 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안 한다니까? 전 캐릭터 진열해놓고 아마존 창아마존 하실래요 하면 안 한다고. 심지어 창 들고 차스 쓰라고 해도 안 쓸 거야. 제벌린 쓴다 그러지. 퓨리 던지지 왜 라스를 찍냐 이럴 거야. 돈이 있으면 무한을 직접 들고 다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런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괜찮지. 무한을 창으로 직접 들어가지고 라스마를 하면은 그 차라리 그건 괜찮아. 컨셉도 확실하고. 근데 맨 땅에서 키워서 하라 그러면은 절대 안 한다니까? 어림도 없어. 아무도 안 해. 할 이유가 없거든. 비교할 거면 소소팔라 하지. 그치. 비교할 거면 소소팔라 하지. 근데 소소팔라를 제외해도 안 할 것 같은데 난? 봐봐 할래. 어쌔신을 하든가. 팬드마가 매력이 있나? 늑두루가 더 멋있지 않아? 변신캐 이거 참을 수 없거든요?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 근데 뭔가 그니까 밀리 물리 스킬인데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가 않다고 봐요 이 캐릭터. 특히 스탯적인 부분에서 아이템이 요구하는 스탯의 밸류가 너무 높아. 그래서 안 좋아. 안 좋다고 생각해. 스킬 구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스탯 밸류마저 안 좋으니까 둘 다 안 좋잖아. 안 좋은 거 곱하기 안 좋은 게 이제 뭐냐면 존나 안 좋음이어서 안 하고 싶어. 원래 음수 곱하면은 어?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아니라 존나 안 좋음이 돼버리잖아. 그치. 굳이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하지만 낭만을 추구한다면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친구는 차스 그 차지드 스트라이크랑 그러니까 전류의 일격이랑 번개의 일격을 사용할 예정이고, 원래 그냥 양손창을 써도 이걸로 가요 보통. 옆에 있는 스킬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러니까 시너지도 좀 주고 어렙 보너스도 좀 많이 주고 하지. 이거 좀 너무 아니 이번에 패치할 때 왜 이게 빠졌지? 지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사기라 생각했나? 아무튼 그 이쪽은 좀 그냥 안 쳐다보는 라인? 왜 찍은 걸까? 임페일이 있어서 시너지를 안 줬다라고 하기에는. 아니 뭘 좀 주지. 줄만한데 충분히. 맥테밀. 정말 이상하게 생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초반에 독창 이거 참을 수가 없다. 혹시 콜트함스 나오면 피통 해결되어 이거 좀 맞아야 돼. 아니 오음룬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예전에 내 기억에는 피통 천을 진짜 간당간당하게 찍었던 것 같아. 알도 부츠 다 차고 막 해가지고 데모나이드 셋이 벨트도 끼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캐릭터 결론은 미국 갔어. 레거시 때 얘기긴 하죠. 레저럭션에 와서 키우진 않았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레저럭션 첫 아마존인가요 제가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레저럭션 시작하고 그 이래로 아마존을 처음으로 하는 듯? 이 친구 밀리 아니에요. 밀리 아니야 얘. 그냥 마법사야 창스는. 근데 제벌린은 방패와 제벌린 그리고 투척이 있지만 얘는 투척이 없다. 창으로 직접 가서 찌르는다. 찌른다. 그 차이? 마골 서버는 매우 쾌적합니다. 심지어 배틀넷 점검도 피해갈 수 있는 개쩌는 서버. 마골 서버. 아, 그게 신청하신 분이 애초에 라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존이 디아블로 최고의 캐릭터라고? 공감할 수 없는 걸. 그건 레거시 때 얘기 아니야? 얘 세월의 풍파 한 방에 맞고 나서는 별로 인기 없는 것 같던데. 피부도와 개오지게 왔잖아요. 아,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 미안해, 외모지상주의인가 봐. 나 싱글로 온 김에 그때 당시 아마존 재림 한번 시켜볼까? 그거 에디트 한번 써가지고. 에디터 쓸 줄 모르긴 하지만 공부해서 어려울 게 없다던데. 그 만들어진 거 다 불러올 수도 있대. 그거 불러와가지고 한번 버그링 아마존 한번 그 당시 그 기억에 그때 그 기억 반지 하나 차면 멀티샷 레벨 24레벨 되는 그 반지 그 벤지 한번 다시 한번 불러와봐. 강한 아마존. 아니요, 체력 차이 없어요. 레더가 몬스터 더 세다는 거 다 거짓말임. 그냥 레저럭션에 와서 몬스터들이 세진 거는 기존에 존재했던 몬스터 스킬들이 원래 버그 때문에 사용이 안 되다가 사용하게 돼가지고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빌리비언 나이트 이런 애들, 매지션 그 액트4 카색 몹들 있잖아요. 걔네가 저항 감소 같은 거랑 이런 걸 써가지고, 그리고 독 데미지가 많이 세졌어요. 독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아마존 옷 벗기는 모드가 있어요? 왜 그러고 산대? 아, 미쳤나봐 진짜. 답변이 빠른 이유는 질문한 사람이 선생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채팅을 마침 봐가지고. 하긴 뭐 브로리도 벗기고 다니는데 아마존도 벗길 수 있지. 수 있지. 아리견 매든 시절이 그립다고?
그러면 아이언 메이든 버전을 깔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있을 것 같은데 아이언 메이든 버전? 그리우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나는 몰라. 근데 저는 사실 카오스 생추어리 아이언 메이든 시절이라는 걸 몰라요. 저 그때 게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바가 휘린드 돌다가 죽는다는 것도 그냥 들어서 알았지 내가 직접 플레이하진 않았어. 28보우야 23이 아니고? 미친놈이었.. 더 미.. 내가 생각했던 거가 더 미친놈이었네. 근데 진짜 내가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카오방에 가면 항상 아마존이 다 버그링이었어. 다 버그링에 활 쏘는데 다 멀티샷이 촘촘한 멀티샷이 진짜 전방이 한 270도? 캐릭터 뒤쪽 부분만 제외하고 전방 270도로 멀티샷이 날아가고 있어. PC방 가면 PC방 카오방 가면 진짜 난 아마존은 그렇게 센지 몰랐어. 어 존나 세다. 셀 수밖에 없었지. 근데 엄청 촘촘함 진짜 멀티샷이 그냥 비어있는 화살이 아니야. 넉백버그가 뭐예요? 나 벌써 위기야. 타워존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첫 번째 위기가 타워에서 왔네? 레벨 9인데 타워런이 힘든데? 근데 그 당시에 발리가 엄청 좋았을걸요? 그 관통 붙어있는 걸 일부러 찾아서 꼈으니까 발리가 되게 좋은 무기야. 그리고 지금도 좋아. 발리 너무 저평가하더라 사람들. 발리 진짜 존나 좋은데. 발리가 얼마나 좋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늑두루도 들고 패잖아. 그거 들고 딱 봐도 존나 아프게 생기긴 했어. 맞으면 들고 맞으면 존나 아플 것 같긴 해. 그게 익센 무기가 보여줄 파괴력이 아니거든 사실. 석궁 베이스여가지고. 아 나는 PK는 안 했어가지고 그 정도로 고수가 아니어서. 난 맞아. 근데 PK 많이 활성화돼 있었던 게임이었지. 시체 터트린다는 얘기도 있고 막. 쌍흡의 처치 만화의 화염피해 피해 증가. 뭐 만들 게 있나 루너드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원한 정도나 만들나 만들면 괜찮은 란. 어 이거 잘못 눌렀다. 응 아기 정도나 만들면 괜찮을라나? 팔론이 있어야지. 아니 근데 순종 낄 필요가 없는데 순종을 써야 돼? 번개 끼자. 세레모니로 스피어 먹어야지. 카톡 한번 해보려고 남의 안다 누나한테. 남의 안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나? 줄 거야 아마. 주지 않을까? 아 맞다 이거 싱글이지. 어이 매팩 개꿀. 아, 나 리방 안 한 줄 알았잖아. 그 최적화된 방 찾을 때까지 리방해가지고 최적화된 방 찾으면은 그러니까 쓰론 막 4층 있고 막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막 이러면은 진짜 시간 많이 줄어들긴 하겠다. 엄청나게. 이거 리방할 때 저거 하는 법 있을 건데. 방 다시 그 하는 법 있을 건데. 난이도 설정이 가능해야 되나? 난이도 설정 할 때는 확실히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나? 아니야 리롤 돼. 그 난이도 설정하면은 방 다시 길 찾아야 돼요. 노멀 갔다가 남해로 다시 오면 남해 다시 방 찾아야 돼. 근데 노멀은 못할 것 같긴 하다. 안다론도 최적화 길 찾아가지고 하면은 시간 파밍 시간 오지게 줄여서 안다론 졸라 달달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래도 안 하는데 이 정도는 시청자분들도 눈 감아주겠지. 이랬는데 4층 도착하는데 30초 걸리는 맵 나오면은 존냐 쌍욕 박을 듯. 30초짜리 맵으로 계속 안다만 잡아. 복사해 막 템을 막 조던닝 막 찍어내고 막 존나 웃길 듯. 하루에 막 안다 막 200마리씩 잡아. 아니 원래 안다 하루에 많이 잡아봤자 100마리잖아. 100마리보다 좀 더 잡을 수 있긴 한데 길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근데 진짜 최적화된 루트가 맵이 계속 보이면은 진짜 안다리만 계속 잡아버리는 방법이 있긴 하지. 원래 길 찾는 게 문제지 보스 잡는 거는 별로 오래 안 걸리잖아. 길을 뚫고 찾는 게 문제지. 근데 이제 그게 없지요 이러면. 그 지나가다가 쫄몹을 잡았는데 그 쫄몹이 주는 그 짜릿한 아이템의 맛. 어. 사실 예전에 아마존 졸업할 때 세레모니얼 그거 재벌린도 187바퀴인가 160바퀴가에 째 먹은 그 세레모니얼도 바알이 준 게 아니라 성체에 있는 피그미 조그만한 애가 줬거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얼 안수 씨
자, 안수 하나 먹겠다고 그 지랄을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밀리 아마존일 때 안수런 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점런을 해야죠 하려면 노래 틀어놓고 하루 종일 상점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음 그거 한번 사볼까? 이거 한 김에 얼마나 걸리나 한번 해볼까요? 그게 존재한데 나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매직 3스킬 20공속 장갑이 상점에서 판대요 20공속 3스킬 장갑 원래 그니까 보통 아마 장갑이라 그러면 레어 장갑인데 재벌린 2스킬에다가 20공속 달리고 이제 스텔레지 달린 걸 많이 끼잖아 근데 3스킬에 20공속이 상점에서 판대 얜 라스마니까 스킬랩이 중요하잖아요 장갑이 판다고 하던데 근데 나는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하대요 3스킬 20공속 아니야? 이 장갑 공속 맥시멈 20이잖아 제가 뭐 틀린 정보를 말을 했나요? 아니 이거 판다고 하던데? 3스키 20공속 상점에서 판대 그냥 뭐 크롤 맥업 찾는 거랑 비슷한 난이도 아닐까? 크롤 그거 뭐지? 퀴클리였나? 쿼크니스 크롤 뭐 이런 거 찾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쿼크니스 크롤 익셈 무기? 노멀 무기 말고 익셈 무기 아 뭐 이틀 동안 상점런 하면은 지가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레벨만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먹으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근데 창이라서 그런 아이템 좀 힘들 것 같긴 함 매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꿈의 아이템인 것 뿐이지 자체적인 챌린지 같은 걸로 하면 모를까 착용하기 힘들 것 같아 레지가 지금 지나치게 모자라요 방패를 못 차서 이게 양손 무기 끼면 레지 딸리거든 투구 갑옷 신발 다 레지 챙겨야 돼 그래야 장갑을 사나 낄 수 있을까 말까 아니 애초에 내가 아이템을 팔질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3스킬 3재벌린 재벌린을 먹는다면은 팔기야 하겠다 근데 그 정도 급템이 아니면은 난 눈 돌아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가치가 있으면 뭐해 어차피 씨 뭐 저기 혼자 그냥 템파밍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부자 될 거였으면 진작에 레저럭션 초창기 때 나 말아먹고 별지랄 다 했을 때 그냥 다 팔고 쌀먹했지 탈갑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팔고 탈갑도 두 개인가 세 개 있었는데 여기서 6스킬 공속자벨 먹으면은 이제 씨발 욕해야지 유튜브 박제해야지 개같은 거 싱글 갔더니 이딴 거 나왔어요 하면서 게임 존나 꼽네요 다시 베넷 갑니다 야 핑이 0이야 0 개쩔어 이 다르다니까 게임하는 맛이 스킬 누르면 누르는 족족 잘 나가고 트레이서 짓도 안 하고 오쉣 죽을 뻔했다 행복하다고 30피스트 3선고 카두세우스 먹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 없어요 피스틴 이제 다 키워가지고
아이템의 시세가 얼마고 뭐고 이런 거 나 별로 관심 없어 진짜로. 가치가 막 100배르 100배르 한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어. 아니다, 100배르는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다. 3,000만 원 아니야?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네. 배르 하나에 3,4만 원이라며. 100배르면 관심 있어야지. 아이요. 근데 아유, 10장 가지고 나를 흔들 생각 하지 마. 나 그럼 자룬 먹자마자 팔았어. 귀찮아. 나 자루 먹은 날 네더 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날이야. 엄청 비쌌을걸? 레더템인데 눈 돌아갈 만한 아이템 나오는 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레더는 초기화가 돼버려서. 비싼 거 먹으려면 돈 쓰는 아저씨들이 있는 스탠에서 먹어야 돼. 아니면 레더가 끝나길 기다려야 되든가. 레더 게임이 레더 아이템이 비쌀 리가 없어. 초기화 돼버려서. 그니까 스탠으로 넘어갔을 때 이 아이템의 잔존가치가 있을 수 있는 아이템, 아니면 스탠의 아이템 스펙을 넘어가는 아이템 정도가 돼야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돼. 에버가 뭐야? 에버? 에버가 뭐냐? 에버그레이스? 그거 어디서 팔아? 나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그거? 그것도 사야 돼? 아, 디아고인데 저기 죄송해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뭐 사야 된대요. 웨이 같은 거 떴대요. 제가 로아를 접진 않아서. 뭐임? 아, 디아 레더는 4개월마다 리셋이 돼요. 레벨 1 내가 먹었던 아이템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더가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더가 끝나고 그 캐릭터는 레더가 아닌 스탠다드, 그러니까 레더가 아닌 비레더 서버로 넘어가고 다시 새로운 레더가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다 먹었던 아이템은 새로운 레더에서는 모두가 다시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초기화가 안 되는 거는 스탠다드 서버를 하면 됩니다. 레더가 아닌 캐릭터로 하시면 돼요. 유튜브요? 유튜브는 풀 영상은 항상 올라가는 중입니다. 또 뵙죠. 지금 다 따라와가지고 방송 일수 플러스 하루, 그러니까 제가 자기 전에 인코딩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 업로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면, 오늘 제가 자고 일어나면 방송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요 방송은. 디아 방송은 항상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레더 캐릭터가 스탠다드 서버로 가요. 레더가 끝난단 소리예요. 니가 리그예요, 리그. 이 리그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게임 열심히 하다가 4개월 뒤에는 이 레더가 끝나고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시즌 1이에요, 지금. 시즌 2가 되면 시즌 1 캐릭터는 일반 서버, 그러니까 레더가 아닌 서버로 가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요. 아이템도 남아 있고. 레더 서버가 초기화 된다는 소리거든요. 레더가 아닌 캐릭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레더 캐릭터가. 어렵나 이거? 이거 말이 좀 어렵나? 아,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 초록색 마크가 있는 애가 레더인데 이 딱지가 없어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딱지가 없어져요. 이 초록색 딱지가, 레더 딱지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플레이는 할 수 있는데 서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필레노시 필레 뭐 열두시라고? 필레니소스 산 중앙? 중앙 여기를 말하는 건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뭐 사야 된대. 뭐가 필요하대. 아 저기 존나 뭐네. 뭘 사야 된다. 나 이거 웨이 할 때도 이거 맨날 디아 방송하다 이거 사러 왔는데 웨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뭘 또 사야 되네. 알람 꺼놨는데 에버그레스 알람 찍으러 가야 되냐? 나 날개 나왔다. 이쁘지? 닭날개 같아. 오. 에버그레이스 카드. 카드 보관함이 가득 차 더 이상 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는데? 미친! 어, 살 수 있다. 에버그레이스 카드 보관함에 등록되었습니다. 왜 날개 아바타를 좋아하냐고요? 저 날개는 지금 로아에서 약간 권위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구할 수가 없는 아이템. 아니 근데 운빨템 아니에요? 저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아이템인데? 저거 상점에서 사는 거임. 그거는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운빨템이고 저건 흰색이잖아. 교환날개. 맞아요, 건빨날개. 운만 좋은, 운 좋은 사람 먹는 거. 로아의 날개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원래 날개가 없었는데 저게 날개가 아바타가 아니고 탈 거예요, 탈 거.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데? 탈 거는 계정 공유라가지고 캐릭터 공유가 아니고 계정 공유여서 저 하나 먹으면은 캐릭터별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아, 에버그레이스 땡큐. 나 근데 그 첫날에 카양길 나왔을 때 아브서버 에버그레이스 나왔다던데 나 그날 안 샀는데 귀찮아가지고 무슨 카드인지도 모르고 딱히 필요 없겠다 싶어서. 아 나 이거 저 지구력이 생명력으로 봤어. P31짜리가 벌써 나와? 라고 하려고 했지만 지구력 스태미너가 늘었다. 화가 난다. 13레벨이니까 닫지 하나 주고 회피도 하나 찍고. 이거 패치돼서 좋아졌죠? 이거 원래 안 찍었었거든요 제가 양손창 꼈을 때. 예전에 어땠냐면 그 마골 클립 중에 웃기웃기 클립 하나 있는데 이거 공격하려 그러면은 후훗 힛핫 하면서 공격을 안하고 피하기만 한다니까. 저 병신같은 스킬 저거. 저거 찍으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함. 근데 이제 피하기도 하고 공격도 한대요. 좋아졌대 패치돼서. 싱글은 내가 밝힌 지역은 맵이 다 밝혀져 있어요. 리방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그니까 리방은 리방인데 그 방을 난이도 변경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밝혀져 있어요 싱글은. 저거 모드 있을걸? 맵 리셋도 모드 같은 거. 해피모션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스킬이었는데 이번에 2.4 되면서 패치돼가지고 정말 쓸만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존력이 많이 좋아졌대요 저것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아마존이 생존력이 좋아져봤자 지갑 얼마나 좋겠어요. 애초에 생존율이 높지 않은 앤데 지가 좋아져봤자 5%짜리가 2배 되면은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어뢰가 구려서 박혀야 때리는데 안 박혀가지고.
아이드 엘 에드 탈 에드로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무슨 일 있어? 당연히 짱 세야죠. 13레벨짜리가 타워 가서 스킬 쓰고 있는데 약간 안 세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안다리엘이랑 놀아야 될 레벨인데 지금 13렙짜리가 타워에서 지금 죽창 쓰르고 있는데 약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일단 죽창을 떠나서 이게 창아마존이 센 게 아니고 이 여기 있는 투창과 창이잖아요. 스킬 탭이 저 탭에 있는 스킬 중에 이 라인에 있는 스킬 있잖아요. 여기 왼쪽 빼고는 다 센 편이에요. 심지어 독도 세요. 근데 에버그레이스 어디다 쓰는 거야? 사라 그런 거 한 거예요? 나 저 카드 어디다 쓰는 카드인지도 모르고 샀어 일단. 뭐 하는 카드인데? 도감작이에요? 아 막 특별한 옵션이 있는 건 아니고. 헤드에 추대매주는 새 우마르. 아 좋네. 어 헤드 추대면 좋네. 워로드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어? 레어 스피어? 왠지 이게 더 센 것 같긴 한데 독뎀이 더 센 것 같긴 한데 기분이가 좋으니까 그냥 이거 씁시다. 레어를 쓰는 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극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액트라에 못 깨거나 그러지 않아요? 좀 힘든 거지. 용병으로 해가지고 살살살 밀면 밀려요. 차스 라스를 쓴다고 해서 액트를 못 깨는 게 아닙니다. 봐봐 졸업했어요. 유튜브에 영상 다시 보기 있습니다. 아유 제가 어? 아무리 졸업률이 0%였다지만 바바리안까지 죽었겠습니까? 물론 죽을 뻔한 위험이 좀 많이 있긴 했지만
만행을 저지른 곳이 여기군. 도대체 저런 명령어는 어디서 알아오시는 걸까? 존재하지 않는. 바바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싱글에서 빙바 키우면은 재밌을까? 와 이거 진짜 좋아졌네? 닿지? 소리만 나잖아? 아 이게 옳게 된 닿지지. 근데 그거는 워크래프트 기준이고 이베이전이잖아. 워크래프트 이베이전 워크 닷지랑 디아블로 닷지랑은 좀 다른 개념 아닌가? 이거 닷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 근접 공격을 흘려보내거나 투사체를 흘려보거나 이런 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체력으로 계산하기가 좀 그럴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코어는 그게 의미가 없어. 닷지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 이제 POE에서 존나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베이전과 닷지는 결국 언젠간 쳐맞아요. 100%가 되지 않는 이상 100% 확률이라는 게 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 뚫려. 그치 맞고 죽으면 0%란 말이야 결국에. 맞고 죽으면 0% 확률이라서 그러니까 상승률도 0%죠. 체력 상승률도 0%. 쳐맞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POE 이베이전 레이팅의 그거는 보정이 있고 닷지는 없어요. 닷지는 맥시멈 수치가 75거든. 그러니까 닷지랑 이베이전 둘 다 챙기면 닷지를 75%를 하고 닷지가 뚫렸을 때 이베이전 레이팅이 작동을 해서 회피를 했는데 회피마저 뚫려버리면 죽어버립니까? 그 말임 그냥. 어차피 죽으려면 죽어. 뭐래도 죽을 놈은 죽는다. 이놈의 뼈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자매들에게 돌려주면 분명 기뻐할 거야. 무한 창에다 만들 수 있잖아. 뭐 직업 베이스 무기에다가 만들어지나? 맨캐쳐만 되지? 무한 그거 창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맨캐쳐만 되는 거 아니야? 그 베이스가?
아닌가? 창이 되는 걸로 했나? 아 나 갑자기 헷갈리지 왜? 아마 전용 창도 돼요? 아 그럼 아마 전용 창에다 만들던가 아니면 맨캐쳐에다 만들어서 공속발 받던가 무기 베이스 공속 빠른 거에 만들어서 많이 찌르고 다니던가 스킬랩 올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리뎀 땡기면 고스트 스피어 있다 만들면 될 거고요. 팔룬도 씨 드럽게 안 나오더라. 봐봐 팔룬 그 피트 존나 열심히 돌아서 먹었는데. 무한을 만드는 거 자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맨땅을 덜했다는 뜻이죠. 노알로 파밍 한 두 달 동안 하면은 한번 노려볼만 할라나? 근데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걸? 초승달 도검이랑 도끼만 되죠. 만들 게 뭐가 있냐 진짜. 만들 거 없는 거 같은데? 포람에 돼요 포람에? 포라면 되는구나. 스킬 이름이 치명타라서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레벨로 고정이 되지 않나? 합산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바바가 오심을 안 썼잖아. 아 오심이래 저기 뭐야 콜트함스를 3레벨로 보였나? 뭐 그러지 않았나? 아 모르겠다 갑자기 헷갈린다 나도. 에테 엘리트 포람 나오면 용병 뭐 용병 줘야죠. 닫지. 어 뭐야! 으악! 미친! 스킬 잘못 지금 X됐다. 내 포인트. 와 씨발 1레벨 손해봄. 창조 손해. 나 지금 레벨 마이너스 1됨. 14렙 됐다. 개망했네. 그런 당신을 위해 스킬 포인트를 빼는 모드. 아, 모드는 일단 아직 안 깔았어요. 근데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이템 드랍률이 올라가는 모드 같은 거는 뭐 사용 안 하겠지만 룬을 쪼개거나 룬을 합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석 합치기, 룬 합치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 이거 룬, 그러니까 겹치기, 합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그걸 간절하게 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원수 증가는 그냥 되죠. 좋은 하루요. 아, 명령어가 아니라 설정에 있어요. 게임 플레이에 오프라인 난이도 설정 이게 있습니다. 명령어로도 되나?
되네. 명령어로도 되네요. 근데 옵션 창이 저렇게 돼 있어요. 플레이어스 명령어 되네. 뭐 2이냐 2는 미션 아니면 안 해. 그거 처음에 만난 몬스터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인원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처음 만난 몬스터가 해당 인원수의 체력과 그런 걸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8인으로 해야 돼. 그거 하려면. 쫓아다니. 아, 옛날 데이터로는 그래. 그러고 보니까 봐봐, 졸업할 때까지 엔젤릭 목걸이 보지도 못했네. 나도 엔젤릭 반지도 한 짝밖에 못 먹고 나머지 다 카탄. 레벨이 꽤나 고렙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도 망할 게임 맞는 것 같습니다. 봐봐 할 때 피트에서 스웩 떨어지는 거 보세요. 존나 얼척이 없었다니까 진짜. 오음룬이랑 하코예요? 하코면 오음룬이랑 룬이랑 1대1 교환이 될 텐데. 오음룬 하나를 룬이랑 바꾸면 되지. 트레이딩으로. 소코예요? 소코는 시세를 몰라서. 고뇌 만들면은 쓸 캐릭터는 당장에 있고, 아니면은 캐릭터 키워야 되고. 옴, 로, 수르가 원래 다 1대1이에요. 옴, 로, 수르가 라인이 그냥 콜트 때문에. 물론 국내 커뮤니티 기준은 모르겠고 카오스 생츄어리 거래 시세로. 고뇌 만들면은 그냥 뭐 좀 횃불 딸 때 좀 더 편하겠죠? 콜트를 만들어서 도박에서 팔아볼까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1에서 6짜리 도박하는 건 난 잘 모르겠네. 카오스 생츄어리 맞아요. 그건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가 카오스 큐브인 거고. 이 생츄어리, 디코 생츄어리. 네, 카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디아블로 생츄어리지. 생츄어리.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생츄어리예요. 생츄어리. 현질 광고 하더라. 사이트 만들었나봐. 쌀 여기서 파세요 하면서, 쌀이 아니라 뭐야, 밀 여기서 팔세요 하면서 사이트 광고 하던데.
그냥 직업 직업 스피어 3스킬짜리 땅에서 주워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스킬 높고 공속 빠르고 명중률 있으면 좋고 스태치 요구치 낮은 거 워스피어 유니크 같은 거 나오면은 되게 오래 쓸 듯. 워스피어 유니크가 스태치가 힘 25에 민첩 25거든요 창 중에 제일 미친놈인 게 내가 봤을 때 걔가 제일 좋아. 창 유니크 중엔 제일 좋아 걔. 나머지는 실제로 휘두르려면은 미친놈의 스탯 진짜 오지게 쳐박아야 돼서. 누나 나 카톡 차단한 것 같던데. 잘 가시오. 돈 받았으니까 해야죠. 채널 포인트였어도 했겠지만 돈을 한두 푼 받은 것도 아닌데 먹튀 논란 나와요. 그 꺼라비키의 김마골 먹튀 논란 나온 거. 김마골 디아블로 룰렛 쳐돌리더니 양손 차나마전 나왔다고 도망갔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 팬드만 나왔으면은 다음번으로 미룰게요 라고 말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봐봐 졸업하자마자 팬드만 시키면 진짜 존나 좀 1대1 면담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바르고 고운 말을 써서 이렇게 이 모양인거지. 메이든 스피어 힘 40 메이든 파이크 52
칼 들고 창 들고 맨땅 아마존 키워서 해를 졸업한 적이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기회가 많지 않았었더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창 아마존만 12개인가? 9개를 키웠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좀 위기 상황이 되게 좀 세게 올 때가 있음. 나웨이트메어 액트 4, 5 쪽문에 그 선고 오라를 가지고 있는 액트 4 베놈로드 같은 거 만나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 좀 책 어디 갔냐? 좋은 하루요. 버그인가? 이걸로 고뇌에도 마침표. 어서 오시오. 플레이어 8을 했으면 안다리한테 머리랑 팔이 뜯기지 않았을까요? 죽어라 벌레 같은 놈 하면 진짜 예 그러면서 죽지 않았을까? 죽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서오시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쓰겠습니다. 아 이너사이트 이래 볼 때마다 빡치네. 버그인가? 앨런 두 개가
물리 데미지로만 따졌을 때 통찰력 나온 준영이 이길 수 있는 애가 있나요? 캐릭터 중에? 없을걸요? 남의 초입에서 갓 뽑은 통찰력 이길 용병 있나? 통찰력 뽑은 용병 이길 애가 있나? 아, 그치. 맛통찰이면은 가능하죠. 통찰만 만드는, 그니까 통찰을 만들 수 있는 밀리를 하면은 무기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차하면 그냥 통찰력으로 졸업해도 되잖아요. 게임 좀 안 풀린다 싶으면. 매찬 스노우볼 굴러갈 수 있을까? 좋은 하루. 중간 루더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팔이 원래 루너드가, 중간 루너드가 없었는데,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제퍼 모서리 다음에 하모니 다음에 실루엣 빡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통찰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건너뛸 단계가 있어서 통찰 쓰다가 뭐 발리 나온 발리 쓰던가, 고딕 보우나 세레모니얼 보우 같은 거 나오면 써도 되니 성장 단계 하나씩 필요한 것 같아요. 루너드가 확실히 편하긴 해. 그게 안 되는 애들이 게임이 진짜 힘드는 거지. 그 어제 이제 졸업한 도끼 메이스 바바 같은 경우도 도끼랑 메이스에 만들 수 있는 나이트메어 단계에서 쓸만한 루너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 하다 보니까 거의 제약사항이 있어버려. 만들 수 있는 건 5소켓을 요구하거나 4소켓을 요구하는데 이게 지금 초입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거나 뭐 룬이 너무 고급 룬을 필요하게 해버리니까 못 만들어 보니까 완전 고통받잖아 진짜. 무기에 제약도 걸려있는데 무기 나오지도 않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창도 마찬가지예요. 창도 만들만한 루너드가 딱히 없어요. 뭐 이번에 패치돼서 무한 만들 수 있어요 해도 무한 무시 언제 만들어. 얘네가 말하는 중간의 개념은 굴룬 정도는 들어가야 되나봐.
굴 정도 굴백스가 중간인가봐. 굴백스 참 이런 게 중간인가벼. 룸코팔 풀이지. 룸코팔 풀. 이게 마지막 패치도 패치일 수도 있어요. 나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디아블로 레거시 때 해온 짓거리가 있어가지고 2.4가 앞으로 10년 내내 마지막 패치일 수도 있어. 디아 좋아하는 유저라서 오히려 더 비관론적이야. 이쯤 해줬으면 됐지 뭐 하면서 이제 안 할 수도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잘 가게. 전에 잘 가게. 그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2도 그렇고 오프라인 모드를 배틀넷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프라인 모드가 없어진 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 그러던데. 예전에 싱글 그 스타2 싱글도 됐었어요. 업적 작업이 안 됐을 뿐 막 캠페인 같은 건 혼자 할 수 있었거든 스타2도. 근데 어느샌가 없어짐. 이 친구 안다론이요? 친구는 안달은 딱히 할 필요가 없긴 하죠. 굳이 한다고 하면은 한 디아나 디아는 좀 힘들 것 같고 메피런 정도는 할 만할 것 같은데. 메피 좀 조져갖고 샌더 같은 거 하나 뜯어오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모티콘님 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잼민이 안 잡으면 되죠? 만원 후원 너무 고마워요. 호우몬에 그냥 최상급 다이아 박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부자야 형! 룬이 그렇게 많아? 뭐야 몰라서 안 쓴 거였어? 난 또 룬이 너무 넘쳐 흘러서. 저거 플렉스 하는 줄 알았는데. 최상급 다이아 많이 써요. 안녕하세요. 다이아 자체를 좀 맨땅으로 하면은 많이 써요. 이런 거 막 이런 삼석회 방패 사가지고 최하급 다이아몬드 하나도 못 먹었냐? 아 여기 있다. 최하급 다이아몬드 박으면 이렇게 레지 18 그냥 땡길 수 있거든요. 방패로 올레지 18을
저런 거 많이 씁니다. 다이아 많이 쓰죠. 그냥 룬도 많이 쓰고. 근데 이 친구는 방패를 안 차니까 못 쓰는 거고. 뚜껑은 토파즈, 방패는 다이아. 거의 국룰이죠. 좀 잘 죽긴 해요. 스탯 밸류가 좀 안 좋아서. 아니요, 팬드마 아닌데요. 왜 사람들이 팬드를 기대하는 거지? 안 해, 팬드 안 써. 아, 진짜 어제까지 바바리안 하다 온 사람한테 팬드마 보여달라 그러는 거 너무 악마 아니야? 하긴 이제 악마 잡는 사람들이니까 뭐 악에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민심은 팬드인데, 아 민심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겠고. 아니 봐봐, 졸업했으면 됐잖아. 뭔 또 팬드마야. 팬드마는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힘들어서 하는 얘기 너무 힘들어요. 엄청 좋은 창이 나오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최대 주주님이 라스를 원하셨거든요. 그분이 라스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라스 하는데 엄청 좋은 창 나오면 한번 고민해볼게요. 뭐 혼선단 야리 같은 거, 에테리얼로 떨어진다 했지. 여러분 내일 방송은 7시 반에 시작하는 로스트아크 공연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면 오던가 아니면은 그거 켜놓고 로아 방송구나 보고 있을 거니까 그리 아십시오. 150분이면은 2시간 30분인가? 10시에 끝나네. 치킨을 몇 시에 시켜야지 개꿀잼이지? 음악 듣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휴방하면은 방음부스 문 닫고 스피커 볼륨 존나 키운 다음에 믹서에서 게인 올리고 스피커 볼륨 최대 출력으로 때리고 노래 들어. 뒤져 그냥 막 죽인다 이거. 너는 그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경건하게 두 손 모아서 봐. 나는 치킨 먹으면서 볼 거니까 배고프다고 7시 반이면 일어날 시간인데. 어? 아니야, 나 치킨 먹으라고 아까 후원 받았어. 내일 프라다 프라이드 예약이다. 한 7시쯤에 픽업해서 가져와야겠다. 7시 10분쯤에. 요새 배달 꼬아서 안 시켜서. 아, 나 웨이 찍었네? 아씨.
님들 그거 알아요? 나는 몰라요. 정상적인 캐릭터라고? 일단 하코에서 방패 안 채우면 정상 아닌 것 같아. 그 지존 짱짱 팔라딘도 방패를 안 차면은 그냥 딘이 되는데, 그냥 딘. 직업명을 잃어버리는데 방패 안 끼는 캐릭터는 너무 힘들어. 신청곡은 유료입니다. 제 플레이리스트나 들으십시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두 번 해주면은 계속해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난하 역가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맨날 받기만 하네요. 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양손 차지님 같은 경우는 플레이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PK 되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걸로 PK 짱 먹지 않았어, 아코에서? 와, 씨, 핑 0에서 게임하니까 뒤지네, 이거. 너무 좋잖아. 모기의 계절입니까? 너무 싫네요.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모기와 햇빛, 그리고 선거철에 들리는 그 스피커폰, 그거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 잠 딱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깨면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방송 열심히 할 때 시간대가 항상 로테이션이 좀 돌아요. 일 때문에 아침형 인간 됐었던 건데, 이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대에 게임하다가 엊그저께처럼 오후까지 게임하다가 로테이션 돌아가지고 아침에 또 방송하고 약간 좀 그래. 그냥 패턴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정상이 아니야. 또 빡겜 모드죠. 빡겜 모드. 내일 이모탈 PC 버전 또 하면은 진짜 잠방 잡동밤 송 말고 안 할 것 같은데. 잡밤 잡밤 똥방송.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을 듯. 2시에 못 와요 저. 수고하십시오. 2시 안 와도 그거 지금 이전에 플레이하는 사람들 다 넘겨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김마골 이모탈 존나 열심히 했었다. 개고수다. 이번에 수도사 안하고 사령할까봐. 그래서 10폭사령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10폭사령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시원시원하지 않았었나? 방송을 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이모탈은 10폭 메커니즘이 가능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던데. 재밌었어. 그 10폭사령은 걱정인 거는 그래픽 카드가 터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지. 캐릭터 성능은 걱정되지 않아. 저 4000포 때 나와도 바로 못 살 것 같아요. 컴퓨터 한 내년에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돈 존나 쪼달려. 4세대 나오면은 진짜 이번에는 4K 옵션 진짜 60프레임 되겠지? 스팀 게임들. 진짜 또 속냐 마고라 되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돼요. 3080으로도 안 돼요 아직. 그 옵션 타협 좀 봐야 돼요. 잘 나온 건 맞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진 않음. 또 올 6월, 9월에 발표 막 이것저것 많이 난다니까 좀 기대되긴 함. CPU도 새로운 세대 나오고 그래픽 카드도 새로운 세대 나오고. 아주 새 슬라이 잘 지원 안 함. 특히 온라인 게임 더. 3060 지금도 카컴이랑 송출컴에 쓰고 있는데 죽나 좋더라고요. 게임 안 할 거면 이거면은 짱일 것 같은데. 동영상 4K 60프레임 끊김없이 재생 존나 잘 되고 영상 편집에 그 하드웨어 인코딩까지 지원되는데 엄청 잘 돼가지고 인코딩 시간도 줄어들고.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PC 환경 3060이면은 진짜 다
훌륭하게 할 듯. 그 이상은 좀 욕심이다. 고주사율 모니터를 쓴다 할지 약간 사양이 되는 게임을 한다 할지. 디아 레저럭션 하시면은 1060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웨이가 아래쪽에 있나봐요? 웨이 없어.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만세. 디아 이모탈은 하코가 없어서 아쉽다. 아니 모바일 게임,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는데 하드코어 서버 있는 게 이상한 건가? 이 게임 서버요? 서버는 블리자드 서버 플러스 아마존 서버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버 문제가 아마존 서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사람이 아닌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지 원인을 난 모르지.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초창기 때는 아마존이 수요조사 실패를 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레저럭션 초기에. 근데 2.4는 유저가 많이 빠졌는데도 서버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옴닉 친구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냥 증거가 없는 킹리적 가심으로만? 저 내일 합니다. 내일 이모탈 PC 나오면 할게요. 양손창 장점이요? 잘 죽는다? PC 지금 나왔어요? 아, 오늘 새벽 2시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모탈? 내일 오후가 아니고요? 어, 씨발, 그럼 이모탈 해야 되는데? 띠용. 어떡하지? 당신에게 축복. 어, 그러면 여러분, 저 잠시 지금 나가면은 개 같은 마고트 동굴 또 가야 되니까 일단 3층 좀 가고 생각할게요. 네. 지금 이모탈을 하러 가기에는 제가 지금 마고트 동굴 2층이기 때문에. 오늘 긴밤이냐고? 어, 긴밤이면 뭐해? 먹을 거라도 사식 넣어줍니까? 사식, 사식이라도 넣어주나요? 아, 근데 길이, 아, 바뀌건 안 바뀌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동굴 자체가 오는 거 자체가 짜증나지 않나? 난 이 맵 너무 싫어.
이 좁은 지역에 선고 오라를 쓰고 있는 라이트닝이 강화된 풍뎅이가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난 배달 안 되지. 이 시간에 뭐 사러 가려면 내가 직접 나가서 사야지. 치킨집들이 거의 12시까지밖에 안 하던데. 나 엊그저께 그 배달 받으러 가니까 거기 적혀있는 시간 영업시간 12시더라 12시 반 12시 아 저 그거 미리 다운로드는 받아놨어요. 저 근데 스토리 다 스킵할건데 괜찮으세요? 저 이미 지금 그걸 네 번인가 세 번을 봐가지고. 복귀되어 영광입니다. 정신 나갈 것 같거든요? 그거 보면? 일단 그럼 나 그것만 좀 정하면 되겠다. 수도사 할건지 사령술사 할건지 그것만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서버명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시청자분이 같이 하자고 서버만 정하면 되겠는데 서버 뭐하.. 어디에 서버하지? 역시 차스다. 존나 세다. 시원시원하구만. 일단 오늘만 변수로 이모탈이 열렸다니까 이모탈 좀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하투 방송을 하면은 내일 로아를 못하겠.. 로아 방송을 못보겠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나 일정이 좀 이상한데? 오늘 긴밤 하면은 7시 반에 공연을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당신에게 축복을 환영하네. 아 나 씨 새벽 2시가 아니라 오후 2시로 계산하고 있어서 내일 일어나면 이모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조졌다. 이거 어떡하지? 환영하네. 안 돼. 로아 공연 안 보기엔 좀 그래요. 강선이 형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일단 디아2 레저럭션 방송은 잠깐 녹화 좀 종료하겠습니다.